하나님의 은혜, 우리 딸 항은이. 저희 사랑하는 큰딸이 태어나 하은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은이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신묘막측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지금 이 시간 서재에서 1988년부터 2024년 5월까지 써온 36년간의 기도노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도노트 200권을 자세하게 살펴보던 중 제 기도의 최종 도착점인 방점은 바로 하은이의 임용고시 합격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2024년 올해 하은이의 임용고시 합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도응답이라는 확신을 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은아 정말 고맙구나 를 외쳐봅니다. 하은이가 올해 음악선생님의 꿈을 이룬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피아노 전공을 시킬 생각은 없었으나 하은이가 7세가 되는 해부터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아장아장 피아노를 치는 모습이 아직도 또렷이 기억에 남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꾸준히 피아노를 배운 하은이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본격적으로 피아노 레슨을 받으면서 힘겹게 음대에 진학했습니다. 음대를 졸업하기 전부터 약 8-9년 동안 피아노 레슨 교사로서 많은 아이들을 지도해 왔지만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 있던 모든 일을 정리하고 본격적인 음악 교사의 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임용고시 합격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서 임용고시 공부를 할지 안 할지 수천 번 고민을 하던 하은이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음악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임용고시에 합격했던 대학교 선배의 모습을 보며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게 되었다고 훗날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나도 대학교 선배의 길을 따라 반드시 음악 선생님이 되어야지 라고 외치며 2020년 대학원 공부를 병행하면서 처음으로 임용고시라는 세계에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공부를 처음 시작했을 때 하은이는 무척이나 힘들었지만 초수, 재수, 삼수를 거치며 하은이의 실력은 조금씩 상승되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루 평균 15시간이나 공부하고 연습한 결과 삼수 때 하은이의 1차 성적은 86.33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전북지역 평균 커트라인 점수보다도 약 5점이 높았기 때문에 우리 가족 모두 하은이의 합격을 확신했고 주변에 기도 부탁도 많이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청음, 서양 범주 범창, 국악 범창, 국악기 연주 중 국악기 연주에서 단소 소리를 하나도 내지 못한 실수를 하게 된 하은이는 약 1점 정도의 점수 차이로 임용고시에 불합격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소 연습을 해왔던 하은이는 그날 너무 허탈해서 울지도 못하고 시험장을 나오자마자 운동장 바닥에 한참 동안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삼수 때 최종 탈락이라는 아픔을 겪게 된 하은이는 성경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았고 기도의 힘으로 힘든 시기를 이겨내었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은이는 고난을 유익으로 생각하며 다시 한번 사수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수를 끝으로 간절히 꿈에 그리던 음악교사가 되었습니다. 기도노트를 통한 뜨거운 수많은 기도를 하며 노력해왔던 하은이는 음악 교육 선교사라는 사명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아버지의 뒤를 따라 제자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노트를 통한 뜨거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끄시는 최고의 방법으로 꿈이 이루어져서 복음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합격 이후 교육청에서 보낼 합격자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하은이는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장래 희망란에 하은이와 저 모두 음악교사라고 쓴 것이었습니다. 벌써 14년도 넘은 오래된 기록이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하은이와 저 모두 장래 희망을 음악교사라고 쓴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4년 동안 매일 15시간 이상 포기하지 않고 임용고시 공부를 하는 큰딸 하은이의 모습을 곁에서 보면서 저는 매일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독수리같이 지치지 않는 그 힘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열매가 하은이를 통해 맺어지게 되었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하은이도 앞으로 수많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위대한 간증들을 전파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큰딸 하은이가 음악선생님이라는 꿈을 이루게 되었으니 덤으로 받게 되는 은혜들이 차고도 넘칩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프로젝트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생각해보면 앞으로 펼쳐질 하은이의 미래도 가슴 뛰게 기대가 됩니다.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힘차게 도약하며 매일매일 성장해 나가는 음악교사 하은이의 모습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하은이의 사역들도 기대하며 축복합니다.